Way Story. "이성계의 등장." 이성계의 고조부 이한사는 지금의 간도 지역인 여진의 남경에서 원나라의 지방관이었다. 이한사의 아들 행리, 손자 춘이 대대로 원나라의 관리를 지냈으며 춘의 아들 자춘도 원의 총관부가 있던 상성의 천호로 있었다. 그러나 이자춘은 원이 고려 출신의 이주민들에 대해 차별 정책을 실시하자 원의 불만을 품었다. 당시 원나라는 원주민과 이주민의 대우를 달리하기 위해서 차별호적을 만들었다. 원의 이와 같은 이주민 차별 정책은 이주민을 기반으로 하고 있던 이자춘 등의 고려인 관리에게 타격이 되었다. 이로 인해 이자춘은 고려를 돕기로 결심하게 된다. 당시 중국 대륙에서는 한족이 주원장을 중심으로 세력을 일으켜 명나라를 세우고 원은 명에 의해 중원에서 밀려나고 있었다. 원의 세력이 약화되면서 공민황은 반원 정책을 실시하여 동북면의 쌍성 총관부와 긴밀한 관계에 있던 기씨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동북면 유민들의 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이자춘은 공민황의 이러한 의도를 간파하고 1355년 공민황을 만나 고려가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면 자신이 돕겠다고 약속한다. 그 이듬해에 이자춘은 아들 이성계와 고려의 옛 땅을 회복하는 데 기여한다. 이자춘은 이때의 공적으로 대중대 부사 복경이 되어 개경으로 오게 된다. 하지만 1년 뒤인 1356년 삭방 도만호 겸 병마사로 임명되어 동북면으로 되돌아간다. 이때 고려의 조신들은 그가 동북면으로 돌아가면 토착 기반을 이용하여 고려를 배반할 것이라고 했지만 공민황은 그가 아니면 동북면을 안정시킬 수 없다고 판단해야. 공민황의 판단대로 이자춘은 동북면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다가 4년 후인 1360년에 병사하고 그의 차남 이성계가 아버지의 자리를 이어받는다. 이성계는 1335년 두만 강변의 화령부에서 태어났다. 이자춘과 최한기의 딸 최씨 사이에서 차남으로 태어난 그는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담대했으며 특히 궁술에 뛰어났다. 이성계가 성년이 될 무렵인 14세기 중반의 중원은 명이 일어나 원을 위협하고 있었고 만주 지역에서는 여진족이 원의 세력이 약해지는 틈을 타서 새로운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남쪽에서는 왜구들의 노략질이 끊이지 않았다. 때문에 당시 한반도와 중국의 양민들은 전쟁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려야 했고 따라서 문인보다는 무인이 대접을 받는 시기였다. 그는 20살도 되기 전에 이미 동북면 지역에서 뛰어난 궁수로 이름을 날렸으며 아버지 이자춘과 함께 고려의 옛 땅이자 원의 점령지인 쌍성 지역에서 세력을 구축하였다. 고려가 이자춘의 도움으로 쌍성에 있던 원의 총관부를 함락시킨 후에는
고려 변방을 지키는 주역으로 성장하게 됐나. 1360년 고려에 관리가 된 지 4년 만에 이자춘이 병으로 죽자 이성계는 사병을 육성하여 동북면 지역에서 자신의 세력을 키워나갔으며 이듬해 10월에 동로강의 만호인 박이가 반란을 일으키자 이를 진압하면서 공민황의 신임을 얻게 되었다. 또한 같은 해에 홍건적이 고려를 침입하여 개경이 함락될 지경에 이르자 사병 2,000명을 거느리고 가장 먼저 입성했다. 1362년에 원해 나하추가 수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홍원 지방으로 쳐들어오자 고려는 비로소 이성계에게 동북면 병마사 벼슬을 제수하여 나하추 부대에 응전케 한다. 이로써 이성계는 27세의 나이에 문무를 겸비한 고려에 주목받는 관리가 된다. 이성계는 1356년 쌍성총관부 수복전쟁을 시작으로 1388년 위화도회군에 이르기까지 30여 년을 전쟁터에서 활약하며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던 맹장이었다. 그는 쌍성총관부를 재탈환하기 위해 침입한 나하추 부대를 격퇴시키면서 장수로서의 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쌍성 총관부를 빼앗긴 원은 여진족 장수 나하추로 하여금 고려를 칠 것을 요청했고 나하추는 1362년 수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의 함경남도 지역인 북청과 홍원 일대를 침범하였다. 이에 고려는 동북면도 지휘사 정휘를 내세워 전투를 벌였으나 패배를 거듭했다. 그러자 고려는 이성계를 동북면 병마사로 임명하여 나하추와 대적해 했다. 나하추 부대가 고려 땅을 공략한 지 이미 5개월이 지났을 때 승전을 거듭하여 군사의 수가 두 배로 불어났고 사기도 한층 고조되었다. 나하추는 휘하 지휘관에게 군사 일천을 내주면서 이성계 부대와 맞서게 하였다. 연속된 승전에 도취되어 자만했다. 그러나 나하추 부대는 대패한다. 나하추의 선봉 부대는 이성계 부대에 쫓기다가 거의 섬멸되다시피 했고 이에 격분한 나하추는 진영을 덕산동으로 전진 배치하여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할 태세를 갖추었다. 하지만 이성계는 먼저 야음을 틈타 나하추의 주력 부대를 기습했다. 이 기습으로 나하추는 다시 달단동으로 후퇴했지만 이성계는 맹공을 가해 잔병들을 거의 섬멸해버렸다. 이 전투로 나하추는 수하 몇 명과 함께 겨우 목숨만을 건져 심히 돌아갔으며 그의 세력이 약화되어 명예 주원장에게 투항하고 말았다. 이성계는 나하추를 격퇴시킨 이후에도 30년간 전장을 누볐으며 그때마다 승리를 거둬 고려 최고의 장수로 맹위를 떨쳤다. 1364년 공민황 13년 원의 순종은 공민황을 폐하고 더 큰 군을 새 고려왕으로 지명하여 최요 김용 등 더 큰 군 일파에게 군사 1만을 내주고 고려를 치게 하였다. 공민황은 일단 사신을 보내어 순종의 군사들을 회유하려 했으나
기철의 누이인 기황후로 인해 실패하고 따라서 고려 왕실과 덕흥군 부대의 무력전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첫 전투는 의주에서 벌어졌다. 의주성을 지키고 있던 사람은 안우경이었는데 그는 처음에는 최유 부대의 공략을 잘 막아냈지만 지원 부족으로 패전하고 안주로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의주가 함락되자 고려는 최영을 급파하여 안주를 중심으로 전열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이성계에게 정예 군사 1천을 내주어 최영과 합동작전을 펴게 하여 덕흥군의 선발 부대를 대파했다. 최영과 이성계는 다시 덕흥군의 주력 부대를 공략해 대승을 거두었다. 이 전투에서 이성계가 적장을 활로 쏴 말에서 떨어뜨림으로써 중앙 돌파에 성공한 것이 승전의 기반으로 작용했다. 이성계의 중앙 돌파는 덕흥군 부대의 전열을 뒤흔들어 놓았고 최영은 좌우로 흩어진 적군을 공략했다. 고려의 전술에 말려든 덕흥군 부대는 거의 섬멸당하고 덕흥군은 간신히 목숨만 부지한 채 원나라로 달아났다. 1369년과 1370년에 걸쳐 이성계는 공민왕의 명을 받아 만주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 동령부를 공격하였으며 1376년에는 왜구에 의해 충청도 공주가 함락되고 개경이 위협을 받자 군사를 남으로 몰아 왜구 토벌에 나섰다. 일본은 14세기 당시 호조 정권이 몰락하고 사무라이 군벌이 들어서면서 내분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러한 내분으로 국가의 기강이 문란해지자 일본의 영주들은 공공연히 인접 국가와 상인들에 대해 침탈을 자행하고 있었는데 이들을 통칭하여 왜구라고 불렀다. 이성계는 1377년을 전후하여 고려에 창궐하고 있던 왜구를 경상도, 전라도 일대와 지리산에서 크게 물리쳤으며 1380년에는 소년 장수 아기바투가 이끄는 왜구를 운봉에서 섬멸하였다. 이 전투를 흔히 황산대첩이라고 하는데 최무선이 대포를 등장시킨 때이다. 1382년 여진의 호바투가 동북면 일대에서 노략질을 일삼자 이성계는 동북면 지휘사가 되어 다시 북으로 올라가 이들을 격퇴했으며 1385년에는 함주로 쳐들어온 왜구를 섬멸시켰다. 이성계는 승전할 때마다 지위가 올라갔다. 1362년 동북면병마사가 된 이후 같은 해에 밀직부사에 제수되고 1382년에는 동북면도지휘사, 1384년에는 동북면 도원수문하 찬성사가 되었으며 1388년에는 수상격인 문하시중 바로 아래인 수문하시중이 되었다. 이방원, 조선의 제3대 국왕. 묘호는 태종, 휘는 방원자는 유덕이다. 1367년 6월 13일
아버지 태조 이성계와 어머니 신이왕 후의 오남으로 태어났다. 17세의 어린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여 고려에서 관료 생활을 시작하였고 이후 아버지의 조선 개국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하지만 포은 정몽주를 살해하면서 아버지에게 노여움을 샀고 조선 건국 뒤에는 정한군에 책봉되었다. 1398년 정도 전 일파에 의하여 요동정벌론이 대두되었다. 정도전은 막대한 군사력이 필요한 요동정벌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병이 혁파되어야 하며 병권이 나라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방원은 자신의 세력 기반인 사병이 혁파될 위기에 놓이자 1398년 태조 6년 제1차 왕자의 난을 일으켜 계모인 신덕왕후의 소생이자 이복 막내 동생인 왕세자 이방석과 이방석의 친형인 이방번 세자를 지지하던 개국공신 정도전과 남은 심효생 일파를 모두 숙청하고 권력을 장악하였다. 정변 직후에 형제들 세자 추대를 사양하였으며 정한군으로 봉해지면서 의흥 3군부 우군절제사와 판상서 사사를 겸하였다. 이후 태조가 둘째 아들 이방과에게 왕위를 넘기고 상왕으로 물러났다. 1400년에 태조의 사남이자 동복형인 이방간이 일으킨 제2차 왕자의 난을 진압하고 그의 일파까지 모조리 숙청함에 따라 형인 정종에 의해 세제가 아닌 세자로 책봉되었다. 이후 형 정종의 양위를 받아 조선의 제3대 국왕 태종으로 즉위하였다. 제2차 왕자의 난 1400년 방원의 넷째 형 방간이 박포와 함께 사병을 동원하여 제2차 왕자의 난을 일으킨다. 박포의 난 또는 방간의 난이라고도 한다. 왕위 계승과 권력 다툼에서 비롯된 제1차 왕자의 난을 통해 방원이 실권을 장악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방원의 동복 형제들은 여전히 사병을 거느리고 있었고 방원에게 부담이 되었다. 특히 넷째 형 방간은 왕위 계승에 대한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이 시기에 방원은 정도전이 추진하던 병권 집중 운동을 이어받아 다른 왕자들의 사병을 혁파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었다. 방원이 왕자들의 사병을 혁파할 조짐을 보이고 왕위 계승에 대한 조정의 중론이 방원 쪽으로 흐르자 방간은 불만을 품었다. 그런 와중에 박포가 방원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밀고 하자 성급히 사병을 동원해 난을 일으켰다. 박포는 제1차 왕자의 난 당시 정도전이 방원을 제거하려 한다고 밀고 한 장본인으로서 많은 공을 세운 인물이었다. 하지만 논공행상 과정에서 1등 공신에 피봉되지 못했음을 불평하다가 죽주에서 귀양살이를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방간이 방원에게 불만을 품고 있음을 알고 평소 방원에 대해 품고 있던 원망을 풀기 위해 방원이 방간을 죽이려 한다고 거짓 밀고를 한 것이다. 방간은 박포의 말을 확인하지도 않고 경솔하게 사병을 동원해 방원을 제거하려고 시도한다. 다른 형제들은 방원을 지원했다. 개성 한복판에서 형제 간의 치열한 시가전을 벌였고 방원이 승리했다. 싸움에서 패배한 방간은 체포되어 유배당하고 박포는 붙잡혀 처형되었다.
제2차 왕자의 난으로 방언에 대한 반대 세력은 거의 소멸되었고 방언의 정치적 입지는 견고해졌다. 난이 평정된 뒤 조정 내의 방언 세력은 방언의 왕위 계승권 확보를 위해 전력을 다했고 방언의 신복 하륜의 주청으로 정종은 상황태조의 허락을 얻어 1400년 2월에 방언을 세자로 책봉하였다. 방언은 세자로 책봉되자 병권을 장악하고 동시에 중앙집권의 틀을 다져나갔다. 그 일환으로 사병을 혁파하고 군사를 3군부로 집중시켰으며 도평이 사사를 의정부로 고척 정무를 담당하게 했고 중추원을 3군부로 고척 군정을 맡도록 했다. 조정의 대신들은 수차례에 걸쳐 방관을 죽여야 한다고 간언했으나 방언은 왕위에 오른 뒤에도 끝까지 그를 죽이지 않고 유배시키는 데 그쳤다. 방언은 오히려 방관이 병을 당하면 의원을 보내 그를 치료하도록 도와주기도 했다. 또한 방언이 상왕으로 있던 세종 치세 때도 방관에 대한 치죄가 논의되었지만 방언과 세종은 이를 거부했다. 방관은 방언의 배려에 따라 천명을 누리다가 1421년 홍주에서 죽었다. 방언은 세자 시절에 이미 왕권 안정책을 마련하고 고려, 정치 문화의 잔재들을 없애기 시작했다. 정무와 군정을 분리시켰으며 권문세가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노비 변정도감을 실시해 노비의 변속을 관리하기도 했다. 그리고 1400년 11월 마침내 정종의 양위를 받아 조선 제3대왕으로 등극했다. 즉위 후에는 왕권의 강화를 위해 정적뿐 아니라 왕권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자신의 집권에 기여한 공신들과 외척들이라 할지라도 잔혹하고 냉정하게 숙청하였으며 혼란스러운 건국 초기의 상황을 수습하고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중앙제도와 지방제도를 정비하여 고려 잔재를 청산하고 군사제도를 정비해 국방을 강화하고 토지 조세제도의 정비를 통해 국가재정을 안정시켰다. 태종은 교육과 과거제도를 정착시켰다. 개국 당시 유학자들은 대부분 정치일선에서 물러났거나 죽임을 당했는데 이는 대명외교에 어려움을 초래했다. 이에 권근을 책임자로 하여 유학과 경학의 밝은 자를 엄선해 성균관과 오부의 학생들을 맡겼으며 기술 교육을 위해 식학을 설치하고 제조를 두었다. 과거 제도에서도 공거 자주문생제 등 귀족 위주의 관리 등용 제도를 혁파하고 능력과 실력 위주로 관리를 등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주력했다. 종교정책에서는 숭유억불이라는 개국 이념에 따라 불교와 도참 사상을 억제했다. 그 일환으로 사찰에 예속된 노비를 공노비로 전환시켰으며 처녀로 비구니가 된 사람은 환속시켰고 연등제, 초파일제 등을 폐지시켰다. 한편 유교를 장려하여 문묘 제도를 정비하고 묘제, 홀례, 장제, 조관복제 등을 정하였다. 이와 함께 단군, 기자 등을 중사로 승격시키는 등 개인적인 자연신앙을 국가신앙으로 이끌면서 민족신앙을 유교 속으로 흡수시켰다. 대외정책 또한 안정을 도모하여
명에 대해서는 상국의 예를 갖춰 조공을 하는 대신 서적. 약재 역서 등을 수입하여 실리를 취하는 동시에 변방을 안정시켰다. 외인에 대해서는 외인 범죄 논결법을 마련해 외인들의 범죄 행위를 다스렸고, 부산포와 내이포에 도박소를 두어 외인의 무역을 합법화시키고 외인들의 병비 정탐을 감시했다. 이 밖에도 수도를 개성해서 다시 한양으로 옮겼으며, 선얼록을 정비하여 비태조계를 왕위 계승에서 제외시켰고, 호구법을 제정하고 호패법을 실시하여 호구와 인구를 파악하였다. 노비 제도를 새롭게 정비하고, 신문고 등을 설치하여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이 자유롭게 청원케 하는 등 새로운 사회정책을 실시하여 민심을 수습하였다. 태종은 국가 전반에 걸친 개혁을 단행하고 조선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였다. 세자 시절부터 빠르게 추진하던 이러한 일련의 개혁 정치는 1418년 그가 상왕으로 물러날 때까지 지속되었고, 이러한 개혁에 힘입어 세종 시대에는 정치적 안정과 문화적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태종은 상왕으로 물러나기 전인 1418년 장자인 양녕대군이 절제 없이 방탕한 생활을 일삼는다는 이유로 세자에서 패하고 충녕대군을 세자로 삼아 2개월 뒤에 왕권을 이양했다. 그는 상왕이 된 뒤에도 군권에 참여하여 심정 박습의 옥을 취재하였고 경선 227척 군사 1만 7천여 명으로 대마도를 공략하는 등 1422년 56세를 일기로 생을 마칠 때까지 세종의 왕권 안정을 위해 노력하였다. 태종은 정비 원경왕후를 비롯 12명의 아내에게서 12남 17녀를 두었다. 그의 등은 헐릉으로 현재 서울 강남구 내곡동에 소재하고 있다. 헐릉은 태종과 원경왕후의 능이 함께 조성되어 있는 쌍능이다. 세종실록 태종의 맏아들 양녕이 1404년 왕세자에 책봉되었다가 14년 만에 폐위되었다. 태종은 자신이 이룩한 정치적 업적과 안정된 왕권을 양녕이 제대로 이어나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양녕은 자신의 스승이 처음 오는 날 그 앞에서 개 짖는 신흉을 했는가 하면 공부 시간에도 동궁뜰에 새 덫을 만들어 새 잡기에 열중했고, 궁궐 담을 넘어 기생을 찾는가 하면 남의 집 소실을 빼앗기도 했다고 한다. 태종은 여러 차례 심한 벌을 내리고 타일렀지만 양녕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 1418년 유정현 등의 청원으로 양녕은 폐위되었고, 셋째 아들 충녕이 왕세자가 되었다. 그가 바로 조선 제4대 국왕 세종이다. 본명은 이도 자는 원정 아명은 막동이었다. 세종은 조선이 건국된 해인 1392년에서 5년이 지난 1397년 태조 6년에 태어났다. 1397년 태조 6년에 당시 정한군이었던 이방원과 정녕옹주였던 민씨의 육남으로 태어났다.
위로는 5명의 형이 있는데 맨 앞에 3명은 어린 시절 요절했기 때문에 양녕대군과 효령대군에 이은 사실상의 삼남으로 자랐다. 1408년, 태종 8년 12살에 충녕군에 봉해졌고 아버지가 왕위에 오른 후 12년 뒤인 1412년, 태종 12년에 대군으로 진봉되었다. 어릴 적부터 한 번 잡은 책은 달아 없어질 때까지 읽었다. 병이 나서 앓고 있을 때도 책을 읽었으므로 건강을 해칠까 염려한 태종이 방 안에 서책을 모조리 압수했으나 병풍 뒤에 몰래 숨겨둔 구소수간이라는 책 하나를 붙잡고 마르고 닳도록 읽었다는 얘기는 유명한 일화이다. 학문은 물론 미술, 음악, 산수, 천문학, 수석까지 다양한 부분을 섭렵하여 다양한 재능을 지녔다. 충녕이 공부만 열심히 해서 아버지 태종의 눈에 들어 왕이 된 것은 아니다. 대권에 대한 가능성을 인지하고 행동했다는 근거가 있다. 양녕이 세자로서 입지가 약화되어 가고 있을 때에 맞추어 충녕대군이 공적인 자리에서 총명함을 드러내었으며 아버지 태종이 사람들 앞에서 충녕을 세자와 비교하여 칭찬하고 신하들도 동조하는 분위기를 유도하여 세자의 심기를 건드렸다고 한다. 매형인 이백강이 거느린 기생을 세자가 데려가려 하자 한 집안에서 뭐하는 짓이냐고 꾸짖었으며 신하들 앞에서 새 옷을 자랑하는 세자에게 먼저 마음을 갈고 닦으라고 충고했다. 이 밖에도 여러 일화에서 충녕의 대권에 대한 욕심을 엿볼 수가 있다. 막내 동보가우 성령대군이 큰 병에 걸려 죽게 될 때 충녕대군은 의원과 함께 어린 동생 곁을 계속 지키면서 의서를 탐독하고 열심히 간호하여 궁궐의 사람들이 모두 탄복했던 반면에 세자는 이때 활쏘기하면서 놀고 있었다. 아버지 태종은 하는 짓이 사람의 마음을 가진 것 같지 않다 라며 실망을 드러냈다. 태종은 세자를 위해 외척을 견제하기 위해서 평생 원경왕후의 원망을 들어가면서까지 세자를 어릴 때부터 키워준 처남들의 처가인 민씨 집안을 멸문했다. 세자는 외삼촌들이 궁지에 몰리자 외면했다. 민무휼과 민무회가 원경왕후의 병문안을 왔다가 세자에게 우리 형들이 죄 없는데 죽었으니 우리만큼은 보전시켜 주소서 라고 했는데 세자는 그들을 비난하면서 외삼촌들은 죽어도 싸다고 비웃었다. 야사에는 태종의 마음이 충녕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양녕이 고의적으로 왕세자에게 걸맞지 않는 행동을 일삼아 태종의 진노를 자초했다고 한다. 또한 일설에는 양녕이 부왕 태종과 모후가 충녕에게 세자 자리를 내어줄 방안을 모색하는 소리를 엿듣고 그때부터 이상한 짓을 했다는 말도 있으나 근거가 희박하다. 세종의 즉위 이후에도 양녕대군은 왕족의 위신을 떨어뜨려서 세종의 근심거리가 되었다. 그러나 세종은 왕권이 강해질수록 양녕대군의 처우를 개선했다. 세종은 32년의 제위 치세 동안 수많은 치적을 남겨줘서는 물론 한국사를 대표하는 최고의 성군으로 칭송받는다. 세종이 창제한 한글은 현대의 대한민국과 북한의 공용문자로 지정되어 통용되고 있으며 세종시대에 확립된 북방의 국경은 그대로 한반도 이북지역의 국경으로 자리잡아 오늘날까지 이어진다. 그만큼 세종의 치세는
현대 한국인의 문화와 생활에도 큰 영향을 끼쳤으며 이러한 업적으로 인해 세종은 이순신과 함께 한국인에게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 세종의 왕도 정치. 1418년 6월 태종의 셋째 아들 충령은 폐위된 양녕 대신에 왕세자에 책봉되고 두 달 후인 8월에 태종의 양위를 받아 즉위하였으니 그가 곧 조선 제4대왕 세종이다. 태종은 충령은 천성이 총민하고 또 학문에 독실하며 정치하는 방법 등도 잘 안다면서 세자에 책봉했다. 이처럼 태종은 충령의 학문과 능력을 높게 평가하였기 때문에 일부 중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충령에게 왕위를 넘겨주었다. 태종의 뒤를 이은 세종은 조선 역사상 가장 훌륭한 유교 정치와 찬란한 민족 문화를 꽃피웠을 뿐만 아니라 후대의 모범이 되는 성군으로 기록되었다. 세종대는 태종이 이룩해 놓은 왕권의 안정을 바탕으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반에 걸쳐 기틀을 확립한 시기였다. 집현전을 통해 많은 인재가 배출되었고 유교 정치의 기반이 되는 의례 제도가 정비되었으며 다양하고 방대한 편찬 사업이 이루어져 문화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훈민정음의 보급, 농업과 과학기술의 발전, 의학기술과 음악 및 법제의 정리, 공법의 제정, 국토의 확장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민족 국가의 기틀을 확고히 다져나갔다. 세종 집권 초기에는 태종이 상왕으로 있었기에 정치는 아직 태종의 영향 아래 있었다. 1422년 태종이 죽은 다음부터 세종은 놀라운 정치력을 보이기 시작했다. 세종대에는 개국공신 세력이 거의 사라졌고 그 덕분에 과거를 통하여 정계에 진출한 유학자와 유학적 소양을 지닌 국왕이 서로 만나 왕도 정치를 꿈꿀 수 있었다. 세종 시대의 권력 구조나 정치적 양상은 세종 19년, 1437년을 분수령으로 두 시기로 구분된다. 세종은 이때를 전후하여 국가기강의 중심이었던 육조직계제를 의정부서사제로 변혁하여 왕에게 집중되어 있던 국사를 의정부로 넘기는 한편 세자로 하여금 서무를 재결하도록 하는 등 이전에 비해 더욱 유연한 정치를 펼쳐나갔다. 또 언관과 언론에 대한 왕의 태도도 이전에 비해 훨씬 부드러워졌으며 이들에 대한 탄압이나 징계는 거의 없어졌다. 이와 같은 정치적 분위기는 1차적으로 유교 정치의 진전에 의한 것이었다. 집현전을 통하여 배출된 많은 유학자들에 의해 유교적 제도의 정리가 가능했고 편찬 사업이 활기를 띠기 시작하면서 유교 정치의 기반이 안정되었다. 그래서 강력한 왕권 중심의 정치 형태인 육조직계제에서 의정부서사제로 이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정치체제의 변화는 한편으로는 세종의 건강 문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세종은 젊은 시절부터 소갈증, 당뇨병을 앓고 있었기에 정무가 과다한 육조직계제는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다. 세종은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건강이 상당히 악화되었지만 의정부서사제의 정착에 힘입어 오히려 신권과 왕권이 조화된 유교적 왕도 정치를 이끌어냈다. 이는 황의를 비롯하여 맹사성, 최윤덕,
신계 등 의정부 대신들의 신중하고 치밀한 보좌와 관료들의 탄탄한 정치 기강. 언관들의 이상적인 유교 정치 구현 노력 덕분이었다. 세종대의 이러한 업적은 집현전의 효율적 운영에 따른 것이었다. 집현전은 이미 고려시대에 설치된 기관으로 조선 정종시대에도 설치된 일이 있었지만 세종조 초에 이르러 기능이 대폭 확대되었다. 세종 3년 1421년 3월에 확대. 개편된 집현전은 단순한 학문적 사업만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인재의 양성과 새로운 문화의 정착에 목적을 두고 있었다. 세종은 명나라와의 사대관계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재의 양성과 학문의 진흥, 그리고 이를 지속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집현전은 전고 유능한 학자들이 채용되었고 그들에게는 여러 가지 특전이 주어졌다. 학문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원하고 집현전에 소속된 관원은 경연관, 서연관, 시관, 사관 등의 직책을 겸하였고 중국의 옛 제도를 연구하거나 각종 편찬 사업에 동원되기도 했다. 세종은 이들 관원 중에 학술에만 몸담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다른 관직에 이직시키지 않고 집현전에만 10년 또는 20년씩 머물도록 해주었다. 집현전 인재들은 주로 책 편찬 사업과 훈민정음 연구 사업에 투여되었다. 그리하여 민간에서 쓰던 고어와 외국의 언어를 연구하여 훈민정음 체계를 완성했으며 농사직서를 비롯한 실용서적과 역사, 법률, 지리, 문학, 유교, 어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 이러한 학문적 성과는 과학기술 분야에도 영향을 미쳤다. 천문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서운관이 설치되어 혼천에 같은 천체 관측 기계를 만들었으며 해시계인 앙부일구, 물시계인 자경노와 옥노, 세계 최초의 강우량 계측기인 치국이 등을 만들어 백성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도 했다. 세종은 국토의 개척과 확장을 통하여 국력을 신장하는 일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김종서를 보내 두만강 방면의 육진을 개척했으며 압록강 방면에는 사군을 설치하여 두만강과 압록강 이남을 조선의 영토로 편입하는 대업을 이루어냈다. 이와 같은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세종이 문치에 편중하지 않고 군사훈련, 화기의 개발, 성의 수축, 병선의 개량, 병서의 간행 등 국방책을 소홀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세종은 박연을 등용해 아학을 정립케 하고 금속화폐인 조선통보를 주조했다. 또 언문청을 중심으로 불서 번역 사업을 펼치는 한편 단군사당을 따로 세워 섬기게 하고 신라, 고구려, 백제의 시조묘를 사전, 제사의 예전에 올려제를 올리게 하였다. 세종대가 이와 같은 빛나는 유산과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세종을 훌륭하게 보필한 신하들과 학자들의 노력도 간과할 수 없지만 무엇보다도 세종이 이들의 보필을 수용할 만한 인격과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이었다. 유교와 유교 정치에 대한 깊은 소양.
다양하고 깊은 학문적 성취와 탐구력, 역사와 문화에 대한 통찰력과 판단력, 중국 문화에 경도되지 않는 주체성과 독창성, 의지를 관철시키는 추진력과 신념, 백성과 신하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인간의 등을 고루 간직했던 세종의 뛰어난 인성은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학문적 업적을 일구어내는 구심체였다. 천부적인 능력과 뛰어난 인성 그리고 넓은 덕을 바탕으로 조선왕조의 역사적, 문화적, 정치적 기틀을 닦아놓은 세종은 1450년 2월 5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떴다. 세종은 정비 소헌왕후 심씨를 비롯해 6명의 부인을 두었으며 그들에게서 18남 4녀의 자녀를 얻었다. 능은 영릉으로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에 있다. 소헌왕후 심씨. 세종의 정비 소헌왕후 심씨의 본관은 청송으로 문화시중 심덕부의 손녀이고 영의정 심온의 딸이다. 1408년 충녕군 도와 가래를 올려빈이 되고 경수공주에 봉해졌다. 1417년 삼한국대 부인에 봉해지고 이듬해 6월 충녕대군이 왕세자의 책봉대자 경빈에 봉해졌으며 같은 해 8월에 내선을 받아 세종이 즉위하자 12월에 왕후로 책봉되어 공비로 불려졌다. 하지만 1432년에 중전에게 별칭을 붙이는 것이 관습에 없다 하여 공비라는 호칭은 없어지고 그냥 왕비로 개봉되었다. 심씨의 아버지 심온이 세종 즉위 초에 영의정에 올라 사안사로 명나라에서 귀환하던 중 심청이 군국대사를 상왕인 태종이 처리한다고 불평을 했다가 옥사가 일어났다. 심온은 이 사건의 수괴로 지목되어 수원으로 편출되어 사사되었다. 이 때문에 심씨를 폐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그녀의 내조의 공이 인정되어 폐비 사태는 면하였다. 심씨는 팔남 이녀의 자녀를 두었는데 마다들향, 문종을 비롯하여 수양, 세조, 안평, 이명, 광평, 금성, 평원, 영흥 등 아들 8형제와 정소, 정혜 등 딸 2자매가 그들이다. 소헌왕후 심씨는 1446년 52세로 죽었으며 그녀의 능은 영능으로 세종이 승하한 뒤 합장하여 조선 최초의 합장능이 되었다. 세종은 조선의 역대 왕들 중에 아들을 가장 많이 둔 왕이었다. 18명의 아들 중에 정비 심씨의 소생이 8명, 영빈 강씨의 소생이 화해 1명, 신빈 김씨의 소생이 계양, 의창, 밀성, 익현, 영해, 담양 등 6명, 해빈 양씨의 소생이 한남, 수춘, 영풍 등 3명이었다. 이들 중 소헌왕후 소생인 향과 수양은 등극하여 문종과 세조의 묘호를 얻는다. 안평대군. 1418년 세종과 소헌왕후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이름은 용. 호는 비해당. 난간거사. 매주컨 등이다.
1428년 안평대군에 봉해졌으며 이듬해 자부대원 정연의 딸과 결혼하였고 1430년 성균관에 입학하였다. 함경도의 육진이 신설되자 1438년 왕자들과 함께 야인을 토벌하였으며 권신, 황보인, 김종서 등 문신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수양대군 측의 무신 세력과 맞서 인사행정인 황표정사를 장악하는 등 점차 조정에 배후 실력자로 부상하였다. 1452년 단종이 즉위한 후 수양대군은 사은사로 명나라를 다녀오고 난 뒤 황표정사를 폐지하였다. 안평은 이에 반발하여 황표정사 회복에 주력했으나 이듬해 계유정난으로 황보인, 김종서 등이 살해된 뒤 자신도 강화도로 귀양 갔다가 교동으로 옮긴 후 36세를 일기로 사사되었다. 안평은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하고 시, 서, 화 모두의 능에 삼절이라 불리었고 당대 제일의 서예가로 명성을 떨쳤다. 그의 서풍은 고려 말의 조맹부에게서 영향을 받기도 했지만 자신의 개성을 강조해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 때문에 조선 전기에는 그의 서풍이 크게 유행하기도 했다. 현존하는 그의 작품으로 안견의 몽유도원도 발문이 대표적이며 법첩과 각첩으로 전하는 작품들이 다수 있다. 금성문으로는 경기도 광주구 영릉터에 있다가 현재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세종대왕 기념사업회에 옮겨놓은 세종대왕 영릉신도비의 비문이 대표적이다. 비운의 군주 단종 이홍위는 조선의 제6대 국왕이다. 묘호는 단종, 휘는 홍위이며 17세에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다. 1441년 8월 9일 단종은 왕세자 문종과 왕세자빈 현덕왕후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몸이 약한 현덕왕후가 단종을 낳고 나서 세상을 떠났다. 모후가 죽자 어린 세손을 가련히 여긴 세종은 소헌왕후와 의논하여 단종이 태어나기 얼마 전에 아이를 낳은 자신의 후궁인 혜빈양 씨에게 어린 단종을 부탁했고 혜빈양 씨가 단종의 유모가 되었다. 단종이 태어나는 날 할아버지 세종대왕이 기쁨에 겨워 죄수들을 사면하는 대사면 교지를 발표했는데 교지를 읽는 도중 용산 근처에 큰 초가 땅에 떨어졌다. 세종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초를 당장 치워버리도록 명했다. 문종은 단종 이전에 두 명의 아들을 얻었으나 어렸을 때 죽어 단종이 문종의 유일한 아들이 되었다. 1448년에 왕세손으로 책봉된 단종은 어릴 때부터 총명하여 세종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다. 병중이었던 세종은 자신이 오래 살지 못할 것을 예감하였으며 병약한 아들 문종 역시 오래 살지는 못할 것이라 생각하여 항상 단종의 앞날을 걱정했다. 그리하여 생전의 황보인, 김종서, 성산문, 박팽년, 신숙주 등에게 왕세손을 지켜줄 것을 부탁하였다. 김종서에게는 군사를 이끌고 한양으로 돌아오라는 명을 내렸다. 1450년 세종이 승하한 뒤 아버지 문종이 보위에 오르면서 왕세자가 되었다.
단종의 할머니 소헌왕후는 할아버지 세종과 아버지 문종보다 먼저 승하했고 문종은 즉위한 지 2년 3개월 만에 병으로 승하였다. 단종은 문종의 뒤를 이어 1452년 6월 1일 12세의 왕위에 올랐으나 어머니 현덕왕후도 단종을 낳은 직후 세자빈의 신분으로 사망해 수렴청정을 할 사람이 없었다. 모든 결정은 의정부의 신하들이 했고 단종은 형식적인 결제를 하였다. 특히 인사는 고명대 신들에 의한 황표정사라는 방식으로 결정되었다. 황표정사는 의정부 대신들이 낙점한 사람의 이름에 누런 종이 쪽지를 붙이면 임금이 그대로 임명하는 인사제도이다. 왕권이 위축되자 수양대군은 세력을 키워 1453년 단종이 즉위한 지 1년 후 반란을 일으켜 세종의 차남 수양대군이 세종과 문종의 고명 대신이었던 김종서와 황보인 등을 참살하고 조정을 장악하였다. 수양은 자신의 형 문종의 비위를 잘 맞추었고 성품이 인자한 문종은 동생인 수양대군과 원만하게 지냈다. 수양대군이 조카의 왕위를 찬탈할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다. 수양대군 세력은 어떠한 명분도 없이 김종서 황보인 등의 황표정사가 국정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억지스런 핑계로 계유정난을 일으켰다. 1454년에 수양대군은 금성대군을 비롯한 단종의 측근들을 모두 죄인으로 몰아 유배하고 1455년 단종은 수양대군의 측근 세력인 한명회, 권람 등에게 선의를 강요받아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상왕으로 물러나 수강궁으로 거처를 옮겼다. 단종이 경복궁 자미당 난간을 보며 할바마마께서 살아계셨다면 나에 대한 사랑이 어찌 적겠는가 라며 탄식하자 시종들이 모두 슬피 울었다. 자미당은 세종이 말년에 거처했던 곳이다. 1456년 성산문 박팽년 이게 하위지 유성원 김문기 등 사육신이 단종의 복위를 꾀하다가 발각되어 처형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집현전 학사 출신 관료들과 무인들은 연회 때 벼룬검을 설치한 뒤 세조 3부자를 제거하고 단종의 복위를 꾀하려 계획을 수립하였다. 단종은 자신을 찾아온 성산문에게 칼을 직접 하사하며 지지를 표명했지만 가담자의 한 명인 김질이 자신의 장인 정창손에게 이를 말하고 정창손의 설득에 의해 사육신의 정변 기도를 폭로하여 계획은 좌절된다. 국문장에서 성산문이 자신에게 단종이 칼을 주었다는 것을 실토했고 1457년 단종은 그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노산군으로 강등되어 영월로 유배되었다. 단종의 영월행 유배길 곳곳에는 백성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온통 눈물 바다였다. 귀양지인 영월 청령포는 영월 읍내에서 조금 떨어진 육지의 섬인 곳이다. 남한강의 지류인 영월 서강이 삼면을 둘러싸고 유일한 육지의 접한 남쪽은 가파른 절벽이어서 도주가 거의 불가능한 곳이다. 1457년 9월 금성대군은 대소인 순흥에서 단종 복위 계획을 세운다.
금성대군. 순흥부사 이보흠 등이 또다시 단종 복위 사건을 일으키자 세조는 금성대군을 사사하고 세종의 후궁이며 단종의 유모이기도 했던 혜빈 양씨는 금성대군 등과 결탁하여 전횡을 휘둘렀다는 이유로 탄핵당하고 청풍으로 유배를 갔다가 처형된다. 단종의 최후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전해진다. 단종은 유배지인 영월 청령포에는 수개월 머무르다가 홍수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영월부관하 내의 객사로 옮겨졌으며 1457년 음력 10월 21일 17세에 최후를 맞는다. 세조실록 때는 노상군이 장인 송현수와 숙부 금성대군의 죽음을 듣자 슬픔을 못 이겨 목을 메고 자살하였고 후에 예를 갖춰 장사 지냈다 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중종 때까지 장례나 무덤도 조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세조실록의 기록은 거짓으로 보인다. 사약 기록이 의금부에 남아있고 당시 사형 장면을 현지인이 기록하였고 이것을 강원도 관찰사가 보았다는 것으로 보아 사약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숙종실록 때는 의금부 도사 왕방연이 단종을 찾아가 사약을 내리는 임무를 수행할 때 사약을 참아 올리지 못하고 단종 앞에 엎드려 통곡하기만 하였고 옆에 있던 노비가 활주를 풀어들어 나와 단종을 직접 교살하겠다고 했다가 피를 뿜으며 즉사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또한 단종이 사약을 거부하고 자신은 방에 들어가 앉아서 활주를 자신의 목에 감고 밖으로 내어 당기라고 했는데 활줄이 단종의 목을 감고 있던 것을 몰랐던 하인이 힘껏 당겨 사망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단종이 죽자 아무도 그의 시신을 매장하지 못하였으나 영월군의 호장인 엄흥도가 그의 시신을 수습하여 매장지를 찾던 중 눈보라가 치던 곳에서 사슴이 앉았다가 사라진 곳을 보고 그곳에 감회장하였다. 단종을 매장한 뒤 엄흥도는 가솔들을 이끌고 영월을 떠났다. 단종은 죽은 뒤 묘호도 없이 노산군으로 불리다가 중종 때 사림에 의해 복권 논의가 나왔으나 거절당하였다. 사림의 한갈래인 서인 노로는 단종과 단종비 정순왕 후 송씨의 복권을 주장하여 중종과 효종 때 단종의 복권 여론을 조성했다. 사망한 지 224년이 지난 1681년 숙종 7년 7월 숙종의 특명으로 노산대군으로 추봉되고 1698년 숙종 24년 11월 6일에 복위되어 묘호를 단종이라 하였다. 능은 영월에 있는 장능이다.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에 소재하고 있으며 1970년 5월 26일 사적 제196호로 지정되었다. 세조실록 1 수양대군의 왕위 찬탈. 단종이 즉위하면서 조선의 전국은 왕족의 대표격인 수양대군파와 문종의 고명을 받드는 고명대신파로 나뉘었다. 내부에는 또 다른 작은 세력권들이 형성되어 있었다.
왕족 세력 속에는 수양대군을 견제하는 안평대군이 재상 정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던 대신들 속에는 김종서와 황보인의 권력 독점을 비판하던 집현전 학사 출신들이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고명대신들은 안평대군을 선택하여 수양대군을 견제했다. 왕권이 유명무실해지자 신권이 강해지는 한편 왕위를 노리는 왕족들의 힘도 강해질 수밖에 없었다. 대신들은 왕족들의 힘을 분산시킬 필요성을 느끼고 되었고 비교적 힘이 약한 안평대군과 결탁했다. 수양대군의 위세가 높았던 것은 그가 왕족의 대표로 단종을 보필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기 때문이다. 단종은 왕으로 즉위한 후 왕족 대표 두 사람에게 자신을 보필하도록 부탁했는데 가장 가까운 직계 혈족의 최고 어른인 수양과 수양의 네 번째 동생이었지만 일찍이 태조의 여덟째 아들 방석의 양자로 입적되어 촌수로 따지면 수양의 당숙이 되던 금성대군이 선택되었다. 하지만 금성대군은 성격이 곧기는 하나 세력이 없었고 정권욕도 없는 사람이었다. 고명대신들에게는 수양의 세력 팽창이 위협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수양은 본래부터 성격이 강직하고 독점력이 강한 인물이었다. 게다가 왕권 중심주의를 표방하고 있었기에 그의 권력이 강화되는 것은 곧 대신들의 권력이 약화되는 것을 의미했다. 김종서와 황보인을 위시한 고명대신들의 숙고 끝에 수양대군의 세력 팽창을 막기 위해 안평대군과 손을 잡았다. 안평은 육진을 개척할 때에 김종서와 함께 여진족을 토벌한 인물인데다가 조정의 대신들과도 비교적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또한 학문과 문예도 뛰어나 선비의 낭만적인 면모도 있었다. 말하자면 호방한 성격의 소유자인 수양에 비해 왕권을 넘볼 확률이 적은 인물이라고 평가되었던 것이다. 고명대신이 안평과 손을 잡자 수양대군의 기세는 다시 위축되었다. 황표정사를 통해 조정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그들이 자신과 견줄만한 대표적인 왕족 세력인 안평대군과 협력하게 되면서 수양대군은 고명대신들을 무력으로 제거할 계획을 세우게 된다. 수양이 1452년 7월 집현전 교리 걸람을 끌어들이고 이후 한명회, 홍윤성 등을 신복으로 삼고 본격적으로 세력을 확대했다. 1452년 9월에 명나라가 단종의 즉위를 인정한다는 고명을 보내오자 조정에서는 이에 감사한다는 말을 전할 사은사를 보내기로 했는데 수양은 이 일이 종친의 의무임을 내세우면서 자신이 가야 한다고 우겼다. 하지만 수양의 수하들은 그를 만류했다. 수양이 없는 틈을 타서 대신들이 세력을 팽창시킬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양은 이 일을 강행한다. 그 후 명에서 돌아온 1453년 4월부터 수양은 수하의 신숙주를 끌어들였는가 하면 김종서를 철퇴로 죽인 홍달손, 양정 등 무사들을 수하에 두고 본격적으로 무력을 양성한다. 수양의 명나라 행은 김종서 일파의 경계에서 벗어나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수양이 김종서, 황보인 등의 조정 대신들을 죽이고 정권을 장악한 계유정난은 1453년 10월 10일 밤에 일어났다.
수양은 그동안 진행해온 계획을 실행할 결심을 하고 우선 조정 최대의 권력가이자 정적인 김종서를 제거하기 위해 그의 집을 찾아간다. 김종서는 16세의 어린 나이로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오른 뛰어난 문인이자 육진을 개척하는 등 무인적인 역량까지 발휘한 비상한 인물이었다. 김종서를 살해하고 나서 그 길로 입궐하여 왕명을 빙자하여 영의정 황보인을 비롯한 모든 신하들을 불러들였다. 그 자리에서 이미 작성된 살생부에 따라 정적들을 모두 살해하고 마침내 정권을 장악하게 된다. 이들 신하들을 죽인 명목은 김종서가 황보인. 정분 등과 부동하여 장차 안평대군을 추대하려는 모반을 꾀했다는 것이었다. 정난에 성공한 수양은 친동생 안평을 강화도로 유배 보냈다가 다시 교동으로 보내 죽였다. 그리고 스스로 영의정 부사, 영지편전, 내외전, 경연, 춘추, 서운관사, 겸판이병조, 내외병마도통사 등 여러 중직을 겸하여 병권과 정권을 독차지하고 거사의 직. 간접적으로 가담한 정인지, 권람, 한명회, 양정 등 자신을 포함한 43명을 정난공신에 책봉했다. 수양에 의해 이렇듯 정난이 벌어졌을 때 집현전 학사 출신들인 성삼문, 정인지, 최양, 신숙주, 하위지 등은 중립을 지켰거나 수양대군에게 동조했다. 이들은 비록 유교적 재상 중심체제를 주장하고 있었으나 의정부의 핵심인 김종서, 황보인 등의 세력이 지나치게 확대되고 있는 것을 못마땅해 하고 있었던 까닭이다. 이 때문에 수양 역시 이들을 애써 적으로 간주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수양이 집권한 뒤에 집현전 학사 출신들은 조정의 요직을 차지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성삼문, 하위지 등은 수양이 왕위를 찬탈한 후 단종 복위를 기도하게 된다. 또한 당대 최고의 문인이자 학자인 김시습을 비롯 원호, 임행전 등은 수양의 왕위 찬탈 소식을 접하자 스스로 관직을 내놓고 다시는 관직에 나오지 않은 등 수양의 왕위 찬탈에 대한 유생들의 반발이 컸다. 단종 복위 사건을 주도한 성삼문, 하위지, 이계, 박팽년, 유성원, 유흥부 등 여섯 사람에 대해 중종대의 살인파들은 왕을 위해 충절을 지킨 사육신으로 추앙했으며 또한 이때 세조에게 한평생 벼슬을 하지 않고 단종을 위해 절의를 지킨 김시습, 원호, 임행전, 조려, 성담수, 남효원 등을 사육신에 대칭하여 생육신으로 높여 불렀다. 이 중 남효원은 사건 당시 불과 두 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성장하여 세조의 부도덕한 찬탈 행위를 비난함으로써 생육신이 한 사람이 되었다. 2. 세조의 강권 정치. 1453년 계유정난으로 왕권과 신권을 완전히 장악한 수양대군은 그 후 노골적으로 왕위를 넘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음의 두려움에 떨고 있던 어린 조카 단종을 상왕으로 밀어내고 왕으로 등극했다. 그 전에 수양은 자신의 왕위 등극에 반대하던 금성대군을 비롯한 왕족들을 유배시켰고 눈에 거슬리는 신하들은 모두 제거했다. 때문에 조정 대신들 중에 어느 누구도 그의 왕위 계승을 비판하지 못했다. 그는 친형 문종보다 3년 늦은 1417년에 세종과 소원왕후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으며 이름은 유. 자는 수지였다. 어릴 때부터 자질이 영특하고 명민하여 학문이 뛰어났고 친형 문종과는 딴판으로 무예에 능하고 성격이 대담했다. 그는 어린 시절에 진양대군에 봉해졌다가 1445년 세종 27의 수양대군으로 개봉되었다. 단종이 즉위하자 왕을 보좌하는 역할을 맡다가 1453년 10월 계유정난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한 뒤 1455년 단종을 강압하여 왕위를 찬탈했다. 조선 제7대 왕 세조이다. 그의 나이 39세였다. 세조는 즉위한 뒤 단종을 상왕에 앉혔다. 하지만 이듬해 자부승지 성삼문 등 이른바 사육신으로 불리는 집현전 학사 출신 관료들이 단종 복위 사건을 계획한 것이 발각되자 단종을 노산군으로 강봉해 영월에 유폐시킨다. 그리고 1457년 9월 자신의 동생 금성대군이 다시 한번 단종 복위 사건을 일으키자 그를 사사시키고 단종도 관원을 시켜 죽였다. 세조는 자신의 왕권에 도전하는 세력들을 차례로 제거한 뒤 왕권 강화 정책에 착수했다. 우선 일종의 내각제인 의정부 서사제를 폐지하고 전제 왕권제에 가까운 육조직 개제를 단행했고 성삼문 박팽년 등의 단종 복위 사건을 빌미로 세종 이후 대표적인 학자 배출소로 자리 잡았던 집현전을 폐지시키고 정치 문제를 토론하고 대화하는 경연을 없앴으며 그곳에 설치된 서적들을 모두 예문관으로 옮겨버렸다. 이 때문에 국정을 건의하고 규제하던 기관인 대간의 기능이 약화되고 반면에 왕명을 출납하던 비서실인 승정원의 기능이 강화되었다. 세조는 왕도 정치의 기준이 될 법제 마련에 박차를 가했다. 그래서 최양으로 하여금 경제육전을 정비하게 했으며 왕조 일대의 총체적 법전인 경국대전의 찬수를 시작했다. 또한 1460년에는 호구의 동향을 파악하고 호위 규모를 규제하기 위한 법전인 호전을 복구했으며 이듬해인 1461년에는 형량을 규정한 형전을 개편 완성했다. 세조는 관제 개편과 관리들의 기강 확립을 통해 중앙집권제를 확립하고 민생안정책과 유화적인 외교 활동을 통해 민간생활의 편리를 꾀했으며 법전 편찬과 문화사업으로 사화를 일신시켰다. 그러나 정치 운영에서는 문치가 아닌 강권으로 인재의 등용에서도 실력 중심이 아닌 측근 중심의 인사로 일관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병폐가 심각했다. 세조는 내용에 상관없이 자신을 비판하는 세력은 가차없이 제거하고 반대로 자신에게 복종하는 인물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했다.
일례로 계유정난의 공신이기도 하고 변방의 안정에 공이 많았던 양정이 세조의 퇴위를 희망하다. 불순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참형에 처해진 반면 또 한 명의 공신인 홍윤성은 자신의 세력을 믿고 수하로 하여금 사람을 살해케 했는데도 순종을 잘 한다는 이유로 주의만 주고 끝내기도 했다. 세조는 대간과 의정부의 기능을 완전히 축소하고 승정원을 중심으로 국사를 운영했는데 이승정원과 육조를 모두 그의 신복들인 정난공신들이 장악하고 있었다. 외교통인 신숙주는 예조판서, 군사통인 한명회는 병조판서, 재무통인 조성모는 호조판서를 했는데 이들은 동시에 왕명을 출납하는 승정원에도 봉직하고 있었다. 또 이들 공신들은 현직에서 물러나도 부원군 자격으로 조정의 정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같이 세조는 비서실 중심의 철저한 측근 정치를 펼쳤다. 이는 모든 정무를 세조 자신이 직접 처리하기 위함이었는데 이 때문에 국왕의 좌우에서 왕명을 출납하는 승정원의 힘은 강화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로 1468년에 탄생한 것이 원상제였다. 이 제도는 세조가 말년에 와서 체력의 한계를 느껴 고안한 것인데 왕이 지명한 삼중신 한명회, 신숙주, 구치관 이승정원의 상시 출근의 왕자와 함께 모든 국정을 상의해서 결정하는 일종의 대리서무제였다. 세조가 세중신에게 이런 부탁을 한 것은 이미 악화된 자신의 건강 때문이었다. 그는 원상제를 도입한 해인 1468년 9월에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망세자에게 왕위를 넘겨주고는 그 다음날 죽었는데 이는 세조가 왕권의 안정에 얼마나 주의를 기울였는지를 알게 해주는 부분이다. 세조대는 지나칠 정도의 왕권 강화책 덕분으로 왕권이 조선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강화되었다. 하지만 그의 상명하달식의 국정운영은 전국의 경색을 초래하였으며 공신들의 권력 남용으로 비리가 누적되기도 했다. 세조의 정치는 왕권 강화에 기여한 면은 있으나 정치 문화에서는 문치대와 정치를 멀리하고 힘을 앞세우는 무단 강권 정치를 구현했다는 점에서 저급한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세조는 즉위 기간 내내 단종을 죽인 죄책감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만년에 가서는 단종의 어머니이자 형수인 현덕왕후의 혼백에 시달려 아들 을경세자가 죽자 그녀의 무덤을 파헤치는 등 폐륜을 범하기도 했다. 또한 현덕왕후가 자신에게 침을 뱉는 꿈을 꾸고 나서부터 피부병을 걸려 고생하기도 했다는 이야기와 그 피부병을 고치려고 상원사를 찾았다가 문수동자에 의해 쾌유되었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세조는 1468년 왕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5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떴다. 그는 정희왕후 윤씨를 비롯 두 명의 부인에게서 산하밀려를 얻었으며 능은 현재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에 있는 광릉이다. 성종실록 조선의 제9대 국왕 세조의 적차손이다. 연산군과 중종의 아버지이며 인종과 명종 그리고 덕흥대원군의 할아버지이다. 묘호는 성종.
휘는 혈이다. 세조의 장남인 의경세자와 세자빈 한 씨의 적천함으로 태어났으나 태어나자마자 아버지는 요절하였고 왕위 계승권은 작은아버지인 예종에게 넘어갔으나 14개월의 짧은 치세를 남긴 채 갑작스럽게 승하하였다. 예종이 죽던 날 세조비 윤 씨는 자신의 장자인 의경세자의 둘째 아들 자을상군을 왕위에 앉혔다. 조선의 역사상 왕이 죽은 날 다음 왕위를 정한 사례는 없었다. 그 때문에 조정 대신들이 반발하였으나 한명회 신숙주 등의 권신들의 지원으로 조선 제9대왕으로 13세의 자을상군이 결정되었다. 예종의 아들 제안군은 4세였고 자을상군의 형 월상군은 16세로 세조의 장손이었고 세조의 총애를 받은 인물이었다. 월상군을 제치고 자을상군을 왕으로 결정한 정희왕후는 세조의 유명이라고 말했지만 설득력이 없었고 월상군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으나 근거가 없었다. 정희왕후는 당대 최고의 권력가인 한명회와 정치적인 결탁을 하였다. 한명회는 자을상군의 장인이다. 예종이 병약한 몸으로 왕위를 오래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 들면서부터 정희왕후는 왕권 찬탈을 우려하고 있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세조의 유명을 받든 한명회를 비롯한 권신들과의 결탁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장자인 의경세자의 아들로 하여금 왕위를 계승케 한다는 생각이었으나 한명회는 자을상군을 내세웠다. 논의 과정에서 정희왕후는 장손인 월상군을 지목했으나 한명회의 반대에 부딪히자 동생인 자을상군으로 합의했다. 13세의 어린 자을상군이 왕이 되었을 경우 그녀는 수렴청정으로 왕권을 대신하게 될 것이고 또한 그것이 왕권을 안정시키는 길이기도 했다. 정회왕후와 권신들은 이러한 선택이 종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예종이 죽던 날 예종의 양자로 입적하여 자을상군을 왕위에 앉혔다. 세종의 넷째 아들 임영대군의 아들 구성군은 문무를 겸비한 뛰어난 인물이었다. 세조는 그를 매우 총애하였으며 이 시에 난이 발생하자 사도병마도 총사로 임명했다. 구성군은 이 시에의 난을 평정하고 돌아와 오이도 총부 총관에 임명되었다가 이듬해 영의정으로 특서되었다. 이때 구성군의 나이 불과 28세였다. 하지만 예종이 죽자 그는 위협적인 인물로 떠올랐다. 성종이 13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하자 장성하고 재질이 뛰어나며 인망이 있는 종치는 왕권을 위협하는 인물로 간주되었고 섭정을 하고 있던 정희왕후와 원로 대신들 역시 세조가 단종의 왕위를 찬탈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몹시 우려했다. 이런 상황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던 대신 대관들은 구성군을 집요하게 탄핵하기 시작했고 1470년 성종 1년 정희왕후는 유배령을 내렸다. 구성군은 유배지에서 생을 마쳤다. 이 사건은 성종 초의 왕권이 불안정하던 시기에 원로 대신들의 입김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이후 종친의 관료 등용은 법으로 금지되었으며 경국대전 반성 이후 이 법은 정착되었다. 신권이 정치를 주도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다.
13세의 어린 나이로 성종이 왕위에 오르자 정희왕후는 곧 수렴청정을 시작했다. 성종이 성인이 되자 7년 동안의 섭정을 끝냈다. 성종은 권신을 견제하기 위해 사림 세력을 끌어들여 권력의 균형을 이룸과 동시에 유교 사상을 더욱 정착시켜 왕도 정치를 실현해 나갔다. 모든 기초를 완성시켰다는 뜻의 성종이라는 묘호를 얻었을 만큼 조선 개국 이래 가장 평화로운 시대를 열어갔다. 성종은 1457년 세조의 큰아들 의경세자와 세자빈 한학의 딸 한씨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으며 태어난 지 두 달도 못 되어 아버지 의경세자가 죽자 세조의 손에 의해 궁중에서 키워졌는데 성품이 뛰어나고 도량이 넓었으며 서예와 서화에도 능하여 총애를 받았다. 어느 누우가 몰아치던 날 옆에 있던 한관이 벼락을 맞아 죽어 주위 사람들이 모두 혼비백산하였는데도 그는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았다고 한다. 세조가 이를 보고 그가 태조를 닮았다고 하면서 기상과 학식에 뛰어날 것임을 예견했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성종은 5살이 되던 1461년에 세조에 의해 자산군에 봉해졌고 1468년 자을상군으로 개봉되었으며 11살이 되던 1467년 한명회의 딸과 가래를 올렸다. 그리고 1469년 11월 숙부인 예종이 죽자 13살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른 성종은 성년의 나이인 20살까지 7년 동안 할머니 정희왕후의 섭정을 받아야 했다. 정희왕후는 성종이 왕위에 오르자 곧 왕위 계승권에서 밀려난 예종의 아들 재안군과 성종의 형 월상군을 대군으로 격상시켰다. 또한 귀양 보냈던 구성군에 대해서도 왕족임을 감안하여 가산을 정몰하지 않고 나라에서 양미 식물을 지급하였다. 특히 월산대군은 성장하여 이미 19세의 나이였으므로 자리공신 2등에 책봉하여 불만을 무마시켰다. 정희왕후에 의한 7년 동안의 섭정기에 호패법을 폐지하여 민간에 대한 관의 감시를 줄였고 통치규범인 경국대전의 교정작업을 완료했고 2품 이상의 관원이 도성 밖에 거주하는 것을 금하여 조정 정책 결정의 신속성을 도모했다. 그리고 숭유억불 정책을 강화하여 불교의 장애 제도인 화장 풍습을 없애고 도성 내의 연불소를 폐지하여 승려들의 도성 출입을 금지하였으며 사대부 집안의 부녀자가 비구니가 되는 것도 금지했다. 한편 외촌 6촌 이내에는 결혼을 금하고 사대부와 평민의 제사 이행에 차별을 두어 사대 명절의 일을 검사하였으며 전국 교생에게 의무적으로 삼강행실들 강습해 하는 등 일련의 유교 문화 강화 정책을 실시하였다. 민간 경제의 안정을 위해서는 고리대업을 하던 내수사의 장리소를 560개에서 235개로 줄였다. 각 도의 잠실을 하나씩 설치해 농작업을 융성시켰으며 영안, 평안, 황해도에 대대적인 목화밭을 조성하고 경상, 전라도의 뽕나무 종자를 재배케 하여 의류업의 발달을 촉진시켰다. 윤대비에 의한 이러한 일련의 유교 문화 강화책과 민생 안정책은 당시 영의정으로 있던 신숙주, 한명회 등이 주도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구성군 사건 이후 왕족들의 등용이 금지되었고
성종이 어린 나이로 섭정을 받는 처지였기에 정사는 신권 중심으로 이끌려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1476년 정희왕후가 수렴청정을 끝내고 성종이 편전을 장악하면서부터 상황은 급변했다. 성종은 우선 조정의 서무결제에 원로 대신들이 참여하던 원상제도를 폐지하여 왕명출납과 서무결제권을 되찾았으며 김종직 등 젊은 사림 출신 문신들을 가까이 하면서 권신들을 견제했다. 또한 2년 뒤인 1478년에는 참판 이하의 모든 문무신을 교차시켜 권력의 집중 현상을 막았으며 임사홍, 유자광 등의 공신 세력들을 유배시켜 사림 출신 신진 세력들의 진로를 열어주었다. 성종의 세력 균형 정책은 1480년대로 접어들면서 더욱 확연히 드러났다. 고려 말의 대표적 학자인 정몽주와 길재의 후손에게 녹을 주는 한편 그들의 학맥을 잇는 사림 세력들을 대대적으로 등용하여 훈구 세력을 철저히 견제하였다. 이렇게 하여 신진 사림 세력은 왕을 호위하는 근왕 세력으로 성장했으며 세조 때의 공신이 주축이 된 훈구 세력은 정치 일선에서 조금씩 후퇴하였다. 성종은 훈신과 사림 간의 세력 균형을 이룸으로써 왕권을 안정시켰으며 또한 조선 중기 이후에 사림 정치의 기반을 조성했다. 성종은 이런 정치적 기반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도학 정치의 기틀을 잡아나갔다. 그 일환으로 불교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한편 성리학의 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1492년에는 도승법을 혁파하고 승려를 엄하게 통제하였고 일정 숫자의 사찰만을 남긴 채 전국 대부분의 사찰을 폐쇄하였다. 한편 성종은 성리학에 심취하여 도학적인 조예가 깊었으며 경연을 통하여 학자들과 자주 토론하고 학문과 교육을 장려했다. 그는 심지어 경학이나 강의에만 능해도 관리로 등용하거나 자신의 버드로 삼기도 했다. 성종은 이와 같은 도학 정치 사상에 입각하여 1475년에는 성균관에 존경각을 지어 경전을 소장하게 했으며 양현고에 관심을 가져 학문 연구를 후원하고 1484년과 1489년에는 성균관과 향교의 학전과 서적을 나누어 주어 관학을 진흥시키기도 했다. 또한 홍문관을 확충하고 용산 두목포에 독서당을 설치하여 젊은 관료들에게 휴가를 주고 독서, 저술에 전념하게 하였다. 이 같은 정책은 편찬 사업을 융성시켰는데 그 결과로 노사신 등의 동국여 지승남과 서거정 등의 동국통감, 삼국사절요, 동문선, 그리고 강희맹 등의 고래이, 성현 등의 박학급 엄지 간행되는 등 다양한 서적이 쏟아져 나왔다. 성종은 1479년 좌의정 윤필상을 도원수로 사마 압록강을 건너 건주야인들의 본거지를 정벌하였고 1491년에는 함경도 관찰사 허종을 도원수로 사마 두만강 건너 오디거의 모든 부락을 정벌하였다. 그 결과 조선 초부터 끊임없이 변방을 위협하던 야인 세력들을 완전히 소탕하여 변방을 안정시켰다. 이로써 성종은 태조 이후 다가온 조선왕조의 전반적 체제를 완성시켰으며
조선 백성들은 개국 이래 가장 태평성대한 세월을 맞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태평성대는 사회의 한쪽에 퇴폐 풍조를 낳기도 했다. 성종 자신이 후기에 들어서는 유흥에 빠져들었고 이것이 확산되어 사회 전반에 유흥을 즐기는 풍조가 만연해가고 있었다. 성종은 궁을 빠져나가 규방을 출입하기도 했는데 이 때문에 왕비 윤씨가 그의 얼굴에 손톱 자국을 내는 사건이 발생해 결국 폐비 사건으로 비화되고 폐비 윤씨를 사사했다. 이 사건은 연산군에 의해 갑자사화의 불씨가 된다. 야사에 등장하는 어우동에 관한 이야기도 이 시기에 형성된 것이다. 어우동 야사에는 성종이 어우동과 함께 유흥을 즐겼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당시 성종이 얼마나 자주 야행을 즐겼는지를 알게 해준다. 성종은 1494년 38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으며 능은 설릉으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계비 정현왕 후 윤 씨의 능과 함께 있다. 광해군은 선조와 공빈 김 씨의 둘째 아들로 조선의 제15대 국왕이다. 1592년, 선조 25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세자에 책봉되었으며 분조하여 의병을 이끌었다. 함경도와 전라도 등지에서 군수품과 의병을 직접 모집하고 군량미를 모으는 데 힘썼다. 임진왜란 동안 세자의 몸으로 부왕을 돕고 전쟁 승리에 공을 세웠으나 부왕의 견제를 받았다. 임진왜란 이후 1608년 왕위에 올라 전후 복구와 민생 안정을 위해 대동법 등 여러 정책을 실시하였고 후금과의 전쟁 위기 상황에서 후금과 명나라 사이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여 신리 외교를 펼쳤다. 하지만 잦은 옥사와 이복 동생인 영창대군을 죽이고 인모강후를 유폐한 사건을 계기로 서인이 주도한 인조 반정에 의해 폐위되었다. 단종과 연산군에 이어 반정으로 인해 폐위된 세 번째 왕이다. 광해군은 담배 냄새를 몹시 싫어하여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어른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예절을 만들었다. 그 이전에 조선 사회에서는 서양처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제한 없이 서로 담배를 피웠다. 그는 익힌 고기는 먹지 않고 육회나 살짝 불에 익힌 정도로만 해서 먹었고 산나물은 더럽다 하여 먹지 않았다고 한다. 광해군은 즉위 초부터 궁궐공사로 국가 경제가 파탄났다. 그는 미신을 매우 신봉했으며 풍수가나 점쟁이들을 늘 가까이 두었고 정책에서도 이들의 결정을 많이 따랐다. 미신에 대한 집착은 광해군의 궁궐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났다. 선조 말년부터 시작된 창덕궁 공사를 끝낸 광해군은 별궁인 창경궁과 경운궁 수리를 마치고 1617년 광해군 9년 갑자기 인왕산 아래 새 궁궐 인경궁을 지을 것을 명령했다. 이는 풍수학자 심은용이 건의하고 승려성지가 터를 잡았다고 한다. 게다가 풍수가 김일용의 말을 듣고
왕기가 흐른다는 한성부 세문동의 경덕궁을 완성했다. 영조 때 경희궁으로 개칭되었으며 궁궐 건축으로 국가 재정이 고갈되어 가고 있었다. 경희궁은 1617년에 건립한 이후 10대에 걸쳐 임금이 정사를 보았으며 부지가 7만 2800평의 정전, 동궁, 침전, 별당을 비롯해서 모두 98채의 건물이 들어섰다. 경복궁, 창경궁과 함께 조선왕조의 3대 궁으로 꼽힐 만큼 큰 궁궐이었으며 100여 동이 넘는 전각들이 있었다. 그러나 5대 궁 가운데 가장 철저히 파괴된 궁으로서 현재 남아있는 건물은 정문이었던 흥화문과 정전이었던 숭정전, 그리고 후원의 정자였던 황학전까지 세 채에 불과하다. 광해군은 풍수가 이으시니 한양의 지기가 다했으니 교화로 천도하자고 하여 교화 천도를 추진했는데 신하들이 반대해 실패했다. 복동이라는 점쟁이를 신뢰해 국가대사에 그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복동이는 인조반정 이후 처형당한다. 중국 황제의 칙서를 받는 일도 길이를 택해서 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사신에게 많은 뇌물을 주어야 했다. 숙종실록. 조선의 제19대 왕 숙종은 현종의 외동아들로 명성왕후 김씨의 소생이며 경종, 영조, 연령군의 아버지이다. 1661년 8월 15일 경덕궁 회상전에서 태어났으며 이름은 순. 자는 명보였다. 1667년 7세의 나이로 왕세자에 책봉되었고 1674년 14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하여 모후인 명성왕후와 증조모인 장렬왕후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수렴청정이 가능했지만 곧바로 친정을 시작하였다. 숙종은 다혈질이고 냉혹했으며 46년에 이르는 7세 동안 무수한 환국 정치를 통해 매우 강력한 왕권을 지녔던 군주이다. 어릴 적부터 몸이 허약했고 산증에 의한 화병 증세가 있어서 매우 신경질적인 성격이었다. 궁녀들이 머리를 빗겨주거나 옷을 갈아입히는 것을 매우 싫어했다고 한다. 그래서 어머니인 명성왕후 김씨가 머리를 빗겨주었는데 투정을 부리면 빗등으로 머리를 때려가면서 빗겼다고 한다. 명성왕후는 세자는 내 배로 낳았지만 그 성질이 아침에 다르고 점심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니 나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다 하였다. 숙종실록. 숙종 30년 1704년 12월 11일자에서 숙종은 나의 화증이 뿌리 내린 지 이미 오래고 나이도 새해 날이 갈수록 깊은 고질이 되어간다. 무릇 사람의 일시적 질환은 고치기 쉽지만 가장 치료하기 어려운 것은 화증이다.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하면 하염이 위로 올라비록 한겨울이라도 손에서 부채를 놓을 수가 없다. 숙종의 어머니 명성왕후 김씨 또한 독선적이고 불같은 성격이었고 숙종의 아들 영조 또한 산증에 시달렸고 화병 증세가 심했다.
숙종은 왕비를 4번 들였고 이 중 두 번째 왕비가 인현왕후 민씨, 세 번째가 희빈 장씨이다. 숙종 시대는 조선 왕조를 통틀어 당파 간의 정쟁이 가장 심했던 기간이다. 그러나 숙종은 비상한 정치 능력을 발휘하여 왕권을 회복하고 사회를 안정시켰다. 따라서 숙종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계속되던 사회 혼란을 수습하고 민생을 안정시켜 조선 사회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왕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중전과 후궁들과 연관된 숱한 옥사를 일으켰다. 숙종의 치세 기간은 조선 중기 이래 계속되어 온 붕당 정치가 절정에 이르면서 붕당 내부의 파행적 운영이 심화되어 파탄이 일어났다. 붕당의 파탄을 심화시킨 사건이 현종 이후 숙종 때까지 계속 이어진 예송 논쟁이었다. 숙종은 즉위하자 곧바로 현종 시대 정쟁이 핵심 사안이었던 이 예론 싸움에 휘말린다. 1674년 정월 효종비 인선왕후가 죽자 송시열을 중심으로 한 서인들은 1차 예송 때와 마찬가지로 효종을 찾아러 그리고 인선왕후를 찾아비로 다루어 인조의 계비 장렬왕후가 9개월 상복을 입어야 한다는 대공서를 주장했다. 반면 남인 측은 여전히 효종이 왕위 계승자임을 내세우며 1년 장자부 기념서를 내세우며 1년 상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현종은 남인의 기념서를 받아들인 바 있었는데 현종이 그해 8월에 죽자 그때까지도 인선왕후의 상이 끝나지 않았으므로 서인에 의해 다시 복상 문제가 거론되었다. 송시열과 서인 세력이 다시 복상 문제를 들고 나오자 그해 9월에 남인의 지지 세력인 영남학파의 진주 유생들은 송시열의 예론을 반대하는 상소를 올린다. 이에 기후학파를 지지하던 성균관 유생들이 송시열을 지지하는 상소를 올리며 진주 유생들을 공격했고 이 때문에 전국 유생들은 모두 예론 논쟁에 휩싸였다. 숙종은 예론 논쟁이 발발하자 남인의 장자부 기념서를 지지하면서 송시열을 유배시켰다. 결국 서인의 세력이 약해지고 남인이 대거 등용되어 조정은 남인에 의해 장악된다. 하지만 기호 세력의 유생들이 집결하고 있던 성균관을 중심으로 송시열 구명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영남 유생들이 반격했다. 남인이 정권을 주도하게 되자 숙종은 모후인 명성왕후 김씨의 사촌동생 김석주를 기용해 남인 세력을 견제했다. 김석주가 남인을 몰아내기 위해 삼복의 변을 계획했다. 이 사건으로 남인의 영수허적을 비롯한 대부분의 남인 세력이 정계에서 밀려나게 된다. 이 남인 세력의 축출 사건을 경신환국이라고 한다. 경신한국으로 정권을 장악한 서인은 1689년에 기사한국으로 다시 남인에게 정권을 내주게 된다. 1688년 숙종의 총애를 받고 있던 소의 장옥정이 왕자균을 낳자 숙종은 이듬해 그를 서둘러 원좌에 정후하려 했는데 서인 측이 정비민 씨가 아직 젊어 왕자를 생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왕자균을 원자로 확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숙종은 서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5일 만에 왕자균을 원자에 정호하고 생모 장씨를 빈으로 승격시켰다. 이에 대하여 서인의 노론 측 영수 송시열이 송나라 철종의 예를 들며 왕자균을 원자로 세우는 것은 급한 일이 아니라는 상소를 올린다.
이 때문에 송시열을 비롯한 노론계 정치인들이 대거 유배되고 상소를 올렸던 송시열은 사사되기에 이른다. 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전민 씨, 이년왕 후 가 폐위됨으로써 희빈장 씨가 중전에 앉고 원자균은 세자에 책봉된다. 이렇게 노론계가 정치 일선에서 제거되자 서인은 힘을 상실하게 되었고 조정의 남인이 대거 등용되어 전국의 주도권은 미남, 이의징 등의 남인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 서인 대출척 사건을 기사환국이라 한다. 기사환국으로 남인은 정권을 독점하게 되지만 그 기간은 5년밖에 가지 못한다. 1694년 노론계의 김춘택과 소론계의 한중혁 등이 폐비민 씨 복위운동을 전개한다. 권력을 잡고 있던 미남, 이의징 등은 이것을 기화로 서인 세력을 완전히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운다. 그래서 폐비복위 운동 관련자들을 모두 하옥하고 이들을 신문한 다음 숙종에게 보고한다. 하지만 이 당시 숙종은 중전 장씨에 대한 감정이 악화되어 있었고 반면에 민 씨를 폐위시킨 것을 후회하고 있던 중이라 오히려 미남 등의 남인을 축출했다. 그리고 중전 장씨를 다시 빈으로 강등시키고 폐비 민 씨를 복위시켰다. 또 노론계의 송시열, 민정중, 김익훈 등의 관작을 복구시키고 소론계를 등용하여 전국 전환을 꾀하게 되는데 이 사건이 갑술안국이다. 갑술안국으로 조정은 남구만 등의 소론 세력이 장악했으나 이들은 7년 뒤에 발생한 무고의 옥으로 노론계에 정권을 내주게 된다. 갑술안국으로 인해 2년 후 민 씨가 복위대자빈으로 강등된 희빈 장씨는 중전으로 복위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그러는 사이에 그녀의 오빠 장희재가 그녀에게 보냈던 편지가 발견되었다. 그 내용 속에 폐비민 씨를 모해하려는 문구가 있어 대신들이 그를 죽여야 한다고 했으나 소론의 남구만이 세자의 앞날을 생각해야 한다고 간언해 겨우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1701년 2년 후 민 씨가 죽은 뒤 희빈장 씨의 거처인 취선당 서쪽에서 민 씨를 저주하기 위한 신당이 발견되어 다시 한 번 옥사가 일어난다. 희빈장 씨는 그 신당에 무당을 데려와 구슬하며 2년 후가 죽기를 빌었고 이 사실을 안숙종은 진노하여 그녀를 자진케 했는데 이를 듣지 않자 사약을 내렸다. 또한 장씨의 오빠 장희재를 비롯한 궁녀 및 무속인들을 국문하도록 하였다. 이때에도 소론은 세자를 위하여 용서해줄 것을 간청했으나 숙종은 듣지 않고 남구만, 유상훈, 최석정 등의 소론 세력까지 귀양 보내거나 파직시켜 정치 일선에서 제거해버렸다. 이로써 소론은 세력이 대폭 축소되고 노론이 대거 조정에 진출하게 된다. 이 사건을 무속신앙에서 비롯되었다고 해서 무고의 옥이라고 한다. 이후 조정은 노론과 소론의 불안한 연정이 계속 이어지다가 1711년 윤선거와 유계가 공동집필한 가래원료에 대한 윤선거의 아들 윤증과 유계의 손자 유상기의 저자 논쟁으로 소론 측이 위축되자 1716년부터 노론 측이 노골적으로 소론의 정치적 압박을 가하게 된다. 이 사건은 원래 윤 씨와 유 씨의 집안 싸움이었는데
각자 몸담고 있던 정파가 달랐기 때문에 정치 문제로 비화되었다. 가래원류는 원래 가래를 본문으로 삼아의례, 주례, 예기 등 삼례에 관계되는 사항을 뽑아원이라 하고, 주희 이후 여러 학자들의 사례에 관한 예절을 나누어 모아 류라하여 만든 책이다. 이 책은 원래 서인 유계와 윤선거가 함께 집히다고 윤증이 증보한 것이었는데, 유상기가 저자를 유계 단독으로 표시하여 숙종에게 풍신했다. 이 일을 알게 된 윤증은 유상기를 비방하게 되었고, 유상기 또한 반론을 제기하며 윤증을 비난했다. 당신은 서인 사이에서 노론, 소론의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었기에 이들의 집안 싸움이 확대되어 소론과 노론의 정쟁으로 번졌고, 결국 윤증이 벼슬을 버리고 낙향함으로써 소론 측이 위축되었다. 숙종대에는 이미 열거한 당쟁 이외에도 정권을 주도하기 위한 많은 논쟁이 있었다. 복제와 관련하여 송시열의 올해 문제를 둘러싼 고묘 논란, 김만기, 김석주, 민정중 등 외척 세력의 권력 장악과 정탐 정치에 대한 유생들의 공격에서 비롯된 송시열의 임술 삼고변 공방, 존명의리와 북벌론의 허실을 둘러싼 명분 논쟁, 민비의 폐출에서 비롯된 왕과 신하들 간의 충돌, 그리고 노론의 송시열과 소론의 윤증 사이에 벌어진 논쟁을 일컫는 회니시비 등 수많은 정쟁들로 조정이 조용할 날이 없었다. 게다가 소론과 노론 사이의 왕세자, 경종, 과왕자, 경조를 둘러싼 싸움도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수많은 정쟁은 당대의 숱한 명사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으며 붕당 정치의 폐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정쟁이 격화는 붕당 정치의 가진 폐단들이 폭발하면서 필연적으로 나타난 현상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숙종이 왕권 강화를 위해 벌인 환국 정치의 결과이기도 했다. 숙종은 현종대의 예속 논쟁으로 손상을 입은 왕실의 권위와 상대적으로 약화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환국 정치를 감행했다. 즉, 왕은 군주의 고유 권한인 용사 출처권을 행사하여 정치 국면의 전환을 꾀함과 동시에 붕당 내의 대립을 촉발시켜 군주에 대한 충성을 유도했던 것이다. 이렇듯 숙종대는 대신들 사이의 정쟁이 격화되었지만 왕권은 상대적으로 강화되어 임진왜란 이후 지속되던 사회체제 전반의 정비 및 복구 작업이 거의 종료되었다고 할 만한 치적을 남길 수 있었다. 경상도와 황해도까지 대동법이 실시하여 그 적용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시킴으로써 광해군 이래 계속된 세입 일원화 계획을 완성시켰고, 또 광해군 때에 시작된 양전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강원도와 삼남지방에 실시함으로써 서북지방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국에 걸친 양전을 사실상 종결하였다. 그리고 이 시기부터 활발해지기 시작한 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화폐주조 사업을 본격화하여 모두 6차례에 걸쳐 상평청, 호조, 공조 및 훈련도감, 총흉청의 군영과 개성부, 평안, 전라, 경상가명으로 하여금 상평통보를 주조하여 통용케 했다.
숙종치세에 이루어진 이 같은 경제정책은 조선 후기의 상업발달과 사회경제적 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한편 국방과 군역 문제에서도 여러 가지 조치가 취해졌는데, 먼저 대흥산성, 황룡산성 등 변경지역에 성을 쌓고 대대적인 도성 수리 공사를 하였다. 특히 이후의 건의에 따라 북한산성을 총체적으로 개축하여 남한산성과 함께 서울 수비의 양대 거점으로 삼았다. 또한 효종시대 이후 논란을 거듭하던 훈련별대와 정초청을 통합하여 금의형을 신설하고 오군형 체제를 확립하여 임진왜란 이후 계속 추진하던 군제 개편 작업을 끝마쳤다. 이 밖에도 양역이정청을 설치하여 민폐의 첫 번째 요인이던 양역 문제의 해결을 꾀하기도 했는데, 그 결과 군포 균역 절목이 마련되어 이전에는 양정 1인의 군포 부담이 1필에서 4필까지 심한 차이를 보이던 것이 2필로 균일화됨으로써 민간의 부담을 줄였다. 이즈음 국방과 관련하여 영토 문제가 대두되었다. 당시 조선은 사군이 설치되었다. 폐쇄되었던 폐사군지에 다시 이진을 설치하여 고토 회복운동을 벌였고, 이 결과 압록강 연변에 조선인의 출입이 잦아지게 되어 청나라와 국경 분쟁이 일어나자 1712년 청나라 측과 협상하여 정계비를 세워 영토의 경계선을 확정하였다. 그리고 일본에도 통신사를 파견하여 막부 정권을 상대로 협상을 벌여 외인의 울릉도 출입금지를 보장받음으로써 울릉도 귀속 문제를 확정지었다. 문화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숙종시대는 정치적으로 명분의리론이 크게 성행하였기 때문에 명에 대한 은공을 갚는다는 의미로 대보단이 세워지고 성산문 등 사육신이 복관되었으며 노산군을 복위시켜 묘호를 단종으로 올렸다. 뿐만 아니라 폐위되어 서인이 되었던 소현세자빈 강씨를 복위시켜 민회빈으로 하는 등 왕권 강화 측면에서 왕실의 충역관계를 재정립하는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 300여 개의 서원사후가 건립되고 그 중에 131개소가 자연 폐쇄되는 서원 누수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 시기에 선원계보, 대명내집, 열조수교, 북관지 등이 편찬되었으며 대전 송목, 신증동 구겨지승남, 신저자초방 등이 간행되었다. 그러나 숙종은 희빈장 씨와 2년 후 민씨 폐위 사건으로 보듯이 애증의 편향이 심하여 그것을 정치 쟁점화시켜 당쟁을 격화시키는 흠을 남기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는 그의 통치 전반을 평가해볼 때 왕권 강화를 위해 고의적으로 반복하던 환국 정치의 일면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외척과 아내까지도 철저하게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했던 것이다. 한국 정치로 왕권을 강화시키며 조선을 안정시켰던 숙종은 1720년 약 46년간의 통치를 마무리하고 6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떴다. 인경왕후 김씨를 비롯하여 6명의 아내에게서 9명의 자녀를 얻었다. 능호는 명능으로 현재 경기도 고양시 용두동의 서오릉에 있다.
정조실록 조선의 제22대 국왕이자 대한제국의 추존 황제. 묘호는 정조이며 1752년 영조 28년에 사도세자와 해경궁 홍씨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출생 전에 형인 의소세손이 어린 나이에 일찍 요절하여 장남으로 자랐다. 이름은 산. 자는 형운으로 1759년 8세의 나이로 세손에 책봉되었다. 1762년 영조 38년에 아버지 사도세자가 할아버지로부터 비극적인 죽임을 당하자 요절한 영조의 맏아들 효장세자의 후사가 되어 왕통을 이었다. 조선에서 올린 묘호는 정종이므로 정조실록의 원제는 정종대왕실록이다. 대한제국 시기에 황제로 재추존되어 정조로 묘호가 바뀌었지만 실록명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 남았다. 제2대 임금인 정종과는 한자가 다르다. 1775년 영조 51년 부터는 대리청정을 하여 국가의 정사를 직접 관장하였으며 1776년 영조 52년 할아버지 영조가 83세의 나이로 승하하자 만 23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라 24년간 재위하다 1800년 정조 24년에 49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할아버지 영조와 함께 조선 최후의 부흥기를 이끈 임금으로 평가받는다. 정조는 항상 죽음의 위협 속에서 세손 시절을 보내야 했다. 그는 이 기간 동안 홍구경 등의 도움을 받으며 가까스로 목숨을 지켜나갔고 철저히 내면을 숨기며 살았다. 그래서 계유화라는 도서실을 마련하여 청나라 권력 문화에 열중하면서 정치적 언사를 삼가했다. 왕위에 오르자 아버지에 대한 복수를 하고 파당을 배격하여 새로운 인물들을 대거 등용해 친위 세력을 형성해 나가기 시작했다. 즉위하자마자 규장각을 설치하여 문화 정치를 표방하는 한편 즉위를 방해하던 정후겸, 홍인안, 홍상간, 윤양로 등을 제거하고 사도세자의 존호를 장원세자로 바꾸었다. 또한 세손 시절부터 줄곧 그를 경호하던 홍구경을 동부승지로 전격 기용했다가 다시 도승지로 승격시켰으며 날랜 병사들을 뽑아 수기소를 창설하여 왕궁을 호위하게 하고 홍구경으로 하여금 수기대장을 겸직하도록 했다. 홍구경은 실권을 장악하여 삼사에 속해 팔도의 장첩, 노염, 전랑직의 인사권 등을 모두 총괄하였고 누이 동생을 정조의 후궁이 되게 함으로써 정권을 한 손에 쥐게 되었다. 모든 관리들은 그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으므로 이른바 세도라는 말이 생겨나게 되었다. 하지만 홍구경의 세도 정치는 오래가지 못했다. 그가 정조의 후궁으로 바친 누이 동생 원빈은 입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죽었고 정조 또한 그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조는 그가 스스로 조정에서 물러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홍구경은 오히려 정권을 독점하기 위해 왕비 효의왕후를 독살하려는 계획까지 세웠다가 이것이 발각되어 1780년 집권 4년 만에 가산을 몰수당하고 전리로 방출되었다.
정조는 홍구경의 4년세도 정치 기간 동안 충실히 규장각을 확대하고 인재를 모았다. 신하들의 눈을 홍구경에게 집중시킨 다음 자신은 앞으로 펼칠 문화 정치를 위해 치밀한 준비를 했던 것이다. 규장각을 통해 인재를 모아 외척과 환관들의 역모와 행포를 누르고 새로운 혁신 정치를 펼치고자 하였다. 1776년 설치된 이래 규장각은 급속도로 규모가 확대되었으며 기능도 다양해졌다. 창설 초기에는 사무청사인 이문원 등을 내각으로 하여 활자를 새로 만들거나 편서, 간서 등의 업무를 주관하게 하고 주로 출판의 일을 맡아보던 교서관을 외각으로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네 외각의 기능이 정착되자 3년 뒤인 1779년에는 규장각 외곽에 검서관을 두고 그곳에 박재가 등의 서울 출신 학자들을 배치하여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개국 이래로 능력과 학식에 상관없이 입신의 길이 막혀있던 서울들에게 조정으로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터줌으로써 사회의 분위기를 집안과 당파 위주가 아닌 능력과 학식 중심으로 끌고 갈 수 있었다. 정조는 규장각을 운영하면서 당하관의 소장관원 중 우수한 인재를 뽑아 초계문신이라 칭하고 매월 두 차례 시험을 실시하여 상벌을 내리는 방법을 택했다. 또한 각 신하들은 초계문신의 시험관이 되게 했으므로 규장각은 실질적인 경연관으로 왕과 정사를 토론하고 교서 등을 대리 찬술하는 일에서부터 편서와 간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했다. 정조는 규장각을 홍문관을 대신하는 학문의 상징적 존재로 부각시켜 홍문관, 승정원, 춘추관, 종부시 등의 기능을 점진적으로 부여하면서 정권의 핵심적 기구로 키워나갔다. 정조의 이 같은 규장각 중심의 정치는 영조의 탕평책을 계승하고 있었고 이 때문에 당쟁은 사색당파에서 시파와 벽파의 갈등이라는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즉, 영조 때 형성되었던 외척 중심의 노론은 끝까지 당론을 고수하며 벽파로 남고 정조의 정치 노선에 찬성하던 남인과 소론 및 일부 노론이 시파를 형성하였다. 시파는 시류에 영합한다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고 벽파는 시류는 무시하고 당론에만 치우쳐 있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정조는 학문적으로 육경 중심의 남인 학파와 친숙하였고 예론에서도 왕권의 우위를 주장하던 남인 학파 내지 남인 정파와 밀착될 소지를 충분히 안고 있었다. 그리고 신권을 주장하였던 노론 중에서도 젊은 자제들이 북학 사상을 형성하고 있었으므로 그들의 학자적 소양에도 호응하였다. 정조가 중용하였던 대표적인 사람은 남인 계열의 채재공을 비롯하여 실학자 정약용, 이가한 등과 북학파의 박재가, 유득공, 이덕무 등이었다. 이처럼 정조가 남인의 뿌리를 둔 실학파와 노론의 기반을 둔 북학파 등 모든 학파의 장점을 수용하여 전국을 이끌어가자 조정은 당연히 정조의 통치 이념에 찬성하던 시파 중심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벽파는 자신들의 위기 상황을 실감하고 종전보다 결속이 강화된다.
암살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린 정조는 자신을 호위할 만한 군사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다. 당시 군영은 대부분 주요 당파에 장악되어 있었다. 1782년에 무예 출신과 무예별감 중 장교를 지낸 사람 30명을 뽑았다. 1784년 정조 8년 아버지 사도세자의 존호를 축하하기 위해 경과를 실시해 무과에서 2,000명의 합격자를 배출시켰고 이후 홍보경의 역모 사건을 계기로 1785년 정조 9년 장용위를 설치하고 1788년 정조 12년 장용위를 장용영으로 계칭하여 한다. 장용영 설치는 정조의 호위뿐만 아니라 조선의 국방체제 개혁과 군영 통합의 목적이 있었다. 당시 조선은 훈련도감, 어영청, 금이영, 수어청, 총영청의 5군영 체제로 운영되었는데 비효율적이었다. 훈련도감, 어영청, 금이영은 도성방어가 주 임무였고 수어청은 도성외곽의 남쪽을, 총영청은 도성외곽의 북쪽을 방어하는 것이 주 임무였다. 장용영은 군부대의 역할만 하던 5군영과 달리 신무기로 무장한 특공대 성격의 국왕을 호위하는 경호 업무와 국왕 직속으로 활동하는 정보기관의 역할까지 다양한 업무를 맡은 기관이었다. 정조는 훈련도 자주 참관하였고 활쏘기 시험도 자주 열었다. 정조가 승하하자 장용영을 해체하고 막대한 재정을 활용하자는 논의가 대세가 되어 1802년에 대왕 대비였던 정순왕후 김씨의 명에 따라 폐지되었다. 수원화성의 방어를 위해 수원에 주둔하였던 장용의영은 규모가 크게 줄어들었고 총리형으로 개편된다. 정조가 화성을 세운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이상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함이었다. 정조는 자신이 꿈꾸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대신들과 의논하며 철저하게 서로 계획하고 실천하였으며 정교한 석축술을 보여준 것이 이 화성이다. 또한 할아버지인 영조에 의해 죽은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묘를 이장하기 위해 지었으며 정약용에게 궁중비서인 기기도서를 하사하여 거중기를 제작하게 하여 정약용이 거중기를 사용하여 만들었다. 장용영과 수원화성은 상왕이 되었을 때 자신을 호위하고 머물기 위한 것이며 순조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나서 혜경궁 홍씨와 같이 이곳에서 노후를 보내며 자신에 대해 성공할 수 없었던 아버지의 추승을 완수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병으로 정조가 일찍 사망해서 실현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훗날 혜경궁 홍씨가 손자 순조에게 여러 차례 강조하였다 한다. 읍성이 행정적 형식에 그쳐 방어시읍성을 포기하고 산성에서 농성해야 했던 조선의 성들을 고려한다면 수원화성은 이전 읍성의 방어시 문제점을 상당히 극복한 형태다. 오늘날의 수원화성은 수차례의 자연재해와 한국전쟁 당시 파괴된 것을 일부 복원한 것이다. 원본 그대로인 건축물이어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지만 조선시대의 수원화성을 계획하면서 그림과 글로 설계도와 내용을 철저하게 남겨놓은 화성성역의궤 덕분에 원형에 가깝게 복원한 점을 인정받아
이례적으로 1997년 12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벽파는 1791년에 일어난 시네바케를 기점으로 서서히 힘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시네바케는 천주교 수용 여부에 대한 논란 끝에 결국 수용 불가 결정이 나면서 일어났다. 전라도 진산의 윤지충은 양반으로서 천주교를 신봉하던 인물이었는데 모친상을 당하자 천주교 의식에 따라 상을 치렀다. 이 일로 그는 맹렬한 비난을 받았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인척이자 같은 천주교인이던 권상현이 그를 비호하고 나서면서 이 문제는 정치 쟁점화되어 조정은 서구 문화 수입을 공격하던 공서파와 천주교를 신봉하거나 묵인하던 신서파로 갈라져 충돌하였다. 정조는 사태의 심각함을 인식하고 권상현과 윤지충을 국문케하여 사형시켰다. 이 때문에 조정의 대세는 벽파 쪽으로 기울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4년 뒤인 1795년 중국인 신부주문모의 밀입국 사건으로 벽파는 또 한 번 기세를 떨치게 된다. 남인의 실학자로서 차기 정권의 주자로 인식되고 있던 정약용이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려외직으로 나가게 되고 체제공 등의 중신들도 입지가 크게 약화되었다. 1799년 체제공이 죽자 남인 세력은 완전히 위축되었고 이듬해 정조가 죽음으로써 남인은 거의 축출당한다. 친위 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시파들 역시 일부 노론 출신의 외척 세력만 남고 정계에서 밀려나게 된다. 결국 24년 만에 정조의 문화정치는 막을 내렸다. 정조 시대는 양반, 중인, 서울, 평민층 모두가 문화에 대한 관심을 집약시킨 문의 부흥기였다. 문의 부흥을 가능하게 했던 근본적인 동력은 병자호란 이후 청을 오랑캐로 인식하던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 사상이 사라지고 민족주의가 고개를 들어 독자적인 문화를 이룩해 나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자긍심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18세기 문화의 전반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이를테면 그림에서는 진경산수라는 국화풍, 글씨에서는 동국진체라는 국서풍이 유행했다. 이는 조선 성리학의 고유화에 따른 조선 문화의 독자성의 결실이며 정조의 학자적 소양에서 기인하는 문화 정책의 추진과 선진 문화인 건륭 문화의 수입이 곁들여져 조선 후기는 문화적 황금 시대를 이룰 수 있었다. 정조는 1800년 6월 49세가 되던 해에 지병인 종기 때문에 세상을 떴다. 하지만 독살설도 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음마디는 수정전, 정순왕 후의 거처였다. 효의왕 후를 비롯한 세 명의 부인에게서 세 명의 자녀를 얻었으며 죽어서 아버지 사도세자를 모시고 싶어서 사도세자가 묻힌 육릉동 쪽에 자신의 능터를 잡았고 그곳이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걸릉이다. 하지만 풍수학적으로 좋지 않다는 의견이 많아서 이장 논의가 나던 차에 중전 효의왕후가 승하하자 육릉 서쪽으로 이장계 효의왕후와 함께 합장되었다. 사도세자의 능과 묶어서 윤걸릉이라고 부른다. 대한제국 성립 후 황제로 추존되어 선왕제가 되었다.